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 개구리이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하고 맹꽁이 같기도 한데, 우선은 이 개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굉장히 참혹하다고 하고 길거리에서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가서 직접 구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일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문제의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오자마자 지금 밟혀서 죽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와, 여기도 죽어 있어. 어떡해. 근데 이 금방, 오, 여기 있다, 살아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맹꽁인가? 뭐지 이거? 아기 개구리예요, 아기 개구리. 우선은 조금 잡아다가 물가로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있다. 아, 이거 물 좀 담아와야 될 것 같은데, 물 좀 하나 사올까? 그럴까요? 와, 진짜 오늘 굉장히 많은 개구리들을 살려줘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장갑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마음에 지금 차 주차하자마자 이게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진짜 보시면은 여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로가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 이게 되게 많다. 야, 이게 지금 여기만 봐도 네 마리 있어요. 아이고, 장주야. 네? 여기 빨리빨리 빨리. 아니야, 이거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지금 얘네 몸에 지금 흙이랑 모래랑 막 묻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대체적으로 피부 보호할 때 되니까 우선 장갑은 끼지 않고 그냥 빨리 할게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먹이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은 말 없이 빨리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와, 얘네가 이 벽을 못하네. 우선은 보통 여러분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프로그레시 되는데요, 보통 물속에 사는 친구들인데 발에 물이 묻어 있으면은 벽을 잘 못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많이 있는 애들, 네, 안에서 좀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살아있어? 저기 죽은 애들도 보이고 산 애들도 보이는 거. 이 주위에 뭔가 있나봐요 여러분들. 지금 아쉽게도 말라 죽은 친구들도 있고 뭐 등등 그렇긴 한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네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괜찮네. 아이고, 오, 여기 뭉쳐있다. 네. 야, 여기는 진짜 살아있다. 이거 좀 오, 여기 빨리 챙겨요, 챙겨요. 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모여있어 다행이다. 떨어지지 않게만 좀 주의해주세요.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야, 여기 엄청 뭉쳐있어. 진짜요? 제가 아까 뺐는데, 뺐는데도 이게 지금 계속 파먹고, 이제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도로가여가지고 차들이 쌩쌩 달려요. 야, 땅파이가 계속 나온다. 야,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려야 돼.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 사이 사이. 아, 여기, 와, 여기 진짜 많아. 야, 얘는 심지어 좀 컸어. 빨리 빨리 잡겠습니다. 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와, 큰일 났다. 와, 이거 큰일 났네. 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사계곡이 가끔씩 나오네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려다가 벽을 못 타서 못 간 것 같아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야 이거? 와, 여기도 진짜 많네. 와, 이거 다 두꺼비야? 맞네. 야, 이거 지원군 불러야겠다, 지원군. 와, 이게 지원군이 왔습니다. 바로 구도깨비 현보길. 오, 지금 여기 인천 쪽에 이제 보길이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덥석 도와준다 해서 바로 나왔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괜찮아?
네?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밤을 세서라도 해야지 뭐. 자, 지금 말한 게 빈말이 아닐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많아. 어떡하냐 이거. 자, 이렇게 잠시만 잡아도 열댓 마리가 잡힙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신데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왜냐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살려달라고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저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게 힘으로 안 되네. 와, 저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많어. 오, 된다. 야,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됐다. 야, 됐다. 야, 저거라도 빼자. 불 좀 비춰줘봐. 잠깐만. 와. 야, 저거 봐봐. 와. 개체수가 거의. 뭐야, 뭔 말이야. 와. 잠깐만. 와. 야, 이거 최대한 많이 여기서 살려야겠다. 여기가 몰려있으니까. 야, 잠깐만. 나 진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지가 한 30분 했나? 구멍 안쪽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를 물속에 넣어서 아니면 최대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만큼. 아, 진짜 이거 약간 화나려고 해.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보다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에서 약간 화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하필이면 오늘 또 날이 주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뭐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도움의 손길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체들을 하나하나 다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점은 얘네들이 헛된 죽음을, 그러니까 다른 뱀들이나 이제 먹이사슬에 있어서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죽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해놓은 장애물에 걸쳐서 이 친구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좀만 해주라. 나 팔꿈치 다 까졌다. 어, 누워서 있더니. 좋은 장비가 있었네요. 와, 저기. 이번에는 다른 하수구인데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낑낑대야지만 겨우 닿는 거를. 와. 이게 한 마리씩 잡는 것도 못 하겠다. 이 친구들은 이제 보호종 2급이잖아요. 그래서 맹꽁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많은 맹꽁이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는 이곳에 이제 어떤 시설이나 또는 어떤 대체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호종 한 마리 한 마리 귀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귀하게 바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거리가 이 친구들의 무덤이라는 게 참 참혹합니다. 힘들다 이게. 모아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아, 저것도 조금 잡은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잡았네. 이 몇 천 수천 마리 될 것 같은데? 천 마리까지는 안 되려나? 천 마리? 아니, 천 마리는 되지. 진짜 될 걸? 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맹꽁이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진짜 다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와.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이 여기 담을 하나 못 넘어서 죽어가는 것도 맞는 게 뭐냐면 이쪽에는 약간의 습지와 풀벌레들이 그리고 먹이가 많은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물이랑 이런 텃밭이 보이는데 이런 데는 풀벌레들이 굉장히 많고 개구리나 맹꽁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고 가자. 네. 풀어줘.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다 풀어. 아, 몇 마리일까? 야. 간다. 야, 이 정도 돼야지. 와.
와. 와, 벌레들이랑 모기가 진짜 많은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약간. 와.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살아남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만 살아도 뭐. 오, 나. 아이고, 아이고. 나 신발 다 버렸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뿌듯하네요.